전국의 반려동물 수가 9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학대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신속한 구조체계와 동물복지는 아직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천막을 걷어내자 몸집이 큰 개 두 마리가 사과상자 크기의 철창에 갇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목줄이 바닥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철창 밖에서 사료를 떨어뜨리자 철창으로 목을 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빌라 주차장에서 거친 숨소리가 나자 주민들이 신고한 건데 개에게 주입한 인식칩을 통해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밤에 들켜가지고 밤 한 2시쯤 됐는데 도망가다 잡힌 내가 잡으러 갔는데 밤에 깜깜하니까 못 잡았어. 이 동물단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철창에 갇혀진 개 두 마리를 구조하는 데는 무려 7시간이나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제주시청 포획팀이 오고 근데 이제 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민원인들이 똑같은 전화를 하루에 10번 이상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올 들어 제주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5건에 18명. 지난 3년 동안 검거된 수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지자체 인력은 각각 한 명뿐인데다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어서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로 반려동물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걸 전담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인력 배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달부터 강화됐지만 동물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